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에 위치한 주택부지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본토지가 오늘의 본 매물이고요. 지금 눈앞에 덕절산이라고 사이남에 위치되어 있는 산입니다. 이 사이남과 가까운 곳이라 여기가 땅값이 워낙 비싼 곳이니 참고하시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콘테이너와 함께 거래된 매물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3m 이상 확보된 것 같습니다. 한 4m 도로가 땅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 저 도로 전면부부터 지적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많이 붙어 있어서 좋고요. 이 도로랑 일자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보시다시피 주변 환경이 아주 뛰어나서 많은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현재는 이렇게 터닦기 공사가 다 끝난 상태인데요. 그 후에 지금 흙을 받아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시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340평입니다. 지금 2단으로 돼 있고요. 여기가 1단입니다. 이 나무 옆에 도로 따라 이렇게 1단으로 돼 있고요. 자, 컨테이너가 정기해 가지고 설치는 돼 있습니다. 아, 지금 안에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쪽 방향이 사이남입니다. 도보로 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저 멀리 사이남이 보입니다. 저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주변에 펜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실내는 그냥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 남향이고 좋습니다. 오늘은 좀 눈이 내려서 운치도 있고 좋습니다. 저기 길 건너 계곡도 있고요. 지금 집들이, 전원주택들이 아주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주변 풍광이 워낙 뛰어나고요. 사이남이라서요. 자, 저 도로에서 여기는 지면이 위치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340평입니다. 이쪽으로는 한 칸 내려가신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길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국어 정비는 돼 있고요. 동네 자체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국어도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뭐 건축허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국어가 정비되어 있고요. 이쪽 한 칸, 자, 컨테이너 아래쪽에 보면 한 칸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요 한 칸 정도 났습니다. 한 1m 50 정도. 여기도 현재는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항토를 흙을 받으세요. 흙이 아주 색깔이 아주 빨갛고 좋습니다. 항토입니다. 붉은 항토. 자, 항토 있는 데까지 저 끝까지 경계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까지 보이는 면까지 경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도 나가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저 이쪽 방향이 바로 저 사이남입니다. 지금 육안으로는 사이남이 보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장에도 한 도보로 한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계곡도 좋고 산도 좋고 월악산 인근에 있고 소백산도 주변에 있고 계곡 좋아하시고 양지 바른 곳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자, 340평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내시기 편안한 곳이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